저희 시원한 물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세요. 네. 물에 와주세요.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개운하죠. 이거 비밀인데요. 사실 여기엔 횟집이거든요. 쫀득한 광어회와 아삭한 채소가 새콤달콤한 양념 속에서 쉐끼쉐끼 어우러지고 여기에 탄수화물 추가요. 다시 한번 비벼주면 광어물의 완성입니다. 아, 입맛 싹 돋죠. 새콤달콤한 물회가 입안을 상쾌하게 쓰다듬고 좀 부드럽다. 그릇째 들고 양념장까지 함께 먹어주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물에 잠겨있는 물회만 많이 먹어봤었는데 약간 비빔국수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새콤달콤하면서도 이게 얼음이 녹다 보니까 점점 물이 생기면서 이게 진짜 물회가 돼가는 과정을 보는데 확실히 다른 데서 먹던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물회가 너무 쫄깃하고 야채도 너무 싱싱하고 처음 먹어보는 물회 맛. 특별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이 극찬하는 양념장 속에는요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그게 뭐예요? 숙성의 진한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생김새가 좀 남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선생님 지금 가져오신 건 뭐예요? 이거요? 아까 밭에서 보셨잖아요. 라임청이에요. 3년 된 라임청. 아 이거 라임이구나. 너는 흔하지 않네요. 네, 사과 그리고 양파와 함께 더해준다는데. 근데 왜 주세요? 라임청을 넣고 계세요? 아무래도 설탕이나 식초나 이런 것들로 하는 이기적인 맛보다는 얘가 새콤함도 가지고 있고 청이기 때문에 이제 설탕 맛도 가미가 됐잖아요. 그러면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뭔지 모르는 조금 고급진 맛이랄까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됩니다.